여행 갔다 오고 얼굴이 아주 촘촘 부었어요. 여독을 풀 새도 없이 바로 일을 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엄청나게 부었네요. 저의 친구를 오늘 진짜 몇 년 만에? 1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보고 싶을 때 보고 즉흥으로 밤에도 막 집 찾아가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졌다 보니까 너무 고맙게도 친구가 저를 보러 와준다고 해서 보러 와주겠다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너무너무 고맙죠.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짜 너한테 집착해보기 오랜만이라 재밌네 이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친구를 위해서 꽃다리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 떡볶이 포장해 가는 게 좀 더 싼데 진짜? 포장해 가고 그래 어차피 시킬 거면 또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있어? 아니 난 지금 너를 위한 딸기를 세척 중이야.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첫 번째 선물은 이 사진과 편지, 두 번째 선물은 딸기, 세 번째 선물은 친구가 좋아하는 무화과 쿠키, 두 번째 선물은 제가 켈리체 회장님이 웰싱킹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서를 잘 써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돼서 3월 중순부터 켈리체 회장님께서 주시는 미션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첫 번째로 주신 과제는 인생의 수레바퀴라 2023년 12월 달에 나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이 지구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쓰는 편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프린트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친구도 이런 마음 생김, 마인드셋, 잠재의식의 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믿는 친구라서 친구에게도 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수레바퀴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작성해서 개인 SNS에 공유도 하고 서포터즈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서로 으쌰으쌰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켈리체 회장님도 이 친구 덕분에 알게 된 거거든요. 요가하고 명상하고 마음 챙김하는 거를 더 깊이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이 친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혼자보다는 항상 둘이 낫고 둘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친구가 마음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나와 비슷한 가치관과 또 관심사가 같으면 그것 또한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사실 마음 공부고 잠재의식, 시각화, 심상화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중력의 법칙처럼 하나의 그냥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인데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친구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심지어 저는 남자친구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친구하고도 이렇게 통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잠재의식이 깨어있고 마음 공부에 마인드셋에 관심이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하루를 보낼 것 같은가요? 진짜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마음이 다 없이 그냥 모든 것에 해탈해서 감사했던 거, 기뻤던 거,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간직하면서 나를 위해 내 곁에 항상 있어준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민하게 굴지 않기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잠깐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지 않기 그들에게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기 위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나의 개인적인 성취감과 자긍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으니 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모든 것을 즐겁게 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쿠키야. 다 너가 좋아하는 거야. 야, 내가 방 여기로 옮기고 너 온 적 없나? 없어, 처음이야. 진짜? 아니 이걸 언제 떴었어? 아니요, 천천히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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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진짜 얼마나 너무 감동스러워. 야 지금 진짜 약간 똥 싸는 것 같은 거 알아?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내가 말했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 건 처음이다. 어, 진짜. 원래 하루 자야 되는데. 이탈리아 가기 전에 한번 더 만나야 돼. 인테리어 할 때 한번 매장 놀러 와. 알았어. 궁금하다. 그러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빠빠이. 빠빠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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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2023년 12월 저에게 쓰는 편지를 써보고 있는데 진짜로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니까 기분이 벌써부터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그렇네요. 2023년 12월 말에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와 나 진짜로 이렇게 이뤘네, 진짜 이것도 이뤘고 이것도 했네 하면서 신기해할 것 같아요. 12월 말 과연 저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이대로 이루어졌을지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너무 조금 오글거리니까 그리고 조금 부끄러우니까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우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을 축하해. 정말 기쁘다. 복덩이 멋진 매장도 개업하고 이것만으로도 큰 축복인데 짧다면 짧은 8개월 동안 어엿한 쿠키 매장 오국당 브랜드를 굳게 세워서 자리도 잡고 웨이팅도 있고 금방금방 품절돼서 조기 퇴근하는 날까지 진짜 기적이고 멋지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미 됐다는 느낌으로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되게 감탄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관습적인 건 보통의 것이고 보통의 것은 평범한 것. 은행 업무를 마치고 열심히 쿠키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00개 정도 만들어야 돼서 부지런히 해야 돼요. 화이팅! 너무 좋아져서 좋은데 일하기에는 아 쿠키를 굽기에는 너무 날씨가 더우면 좋지 않아요. 지금 시간은 9시 반입니다. 요즘 일상은 한 9시쯤 일어나서 30분 아침 루틴을 갖고 평균적으로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쿠키를 한 15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좀 힘든 상황에서 대량 주문을 받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저희 매장의 오븐이 정말 작은 오븐이라서 제가 더 수고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그 홍학동 주방거리 가서 오븐이랑 뭐 냉장고, 냉동고 이런 설비 시설들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빨리 오븐을 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남은 접목도
어떤 힘 조금만 더 써서 마지막 포장 얼른 해놓고 설거지도 마무리하고 요가를 꼭 하고 2시 안에 꼭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왔고 옷을 바로 갈아입었습니다. 분명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기 때문에 자기 전 스트레칭 느낌? 그런 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진짜 오늘이 진짜 진짜 마지막 빡센 하루였거든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 테니스입니다. 저를 위한 게 있어요. 편안한 실력이면 15분 스트레칭.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 기지개를 쭉 크게 펼쳐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뻔했어요. 몸과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진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요. 몸이 아프며 마음까지 궁핍해진다는 걸 너무나 느껴서 요가는 무조건 챙겨야 되겠다 느끼는 것 같아요. 막 넘쳐났던 자신감도 없어지고 위축이 되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오고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오는 건데 몸이 아파버리고 허약해졌다는 걸 체감했을 때는 무섭지 않았던 것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그래요. 나의 건강과 체력, 에너지는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향을 맡으면서 샤워를 하러 가겠습니다. 나마스테.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 매장 상가를 직접 두 눈으로 보러 가는 날입니다. 줄 다 챙기고 팬이랑 매너지 챙겨서 설비 시설 들어올 곳이랑 어느 정도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계획 이제 해보려고요.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지금 보러 갑니다. 고! 셀프로 하면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오븐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조명 가게 가면은 조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저 건물들 이 턱 때문에 이게 비싸서 바로 문 옆이고 이게 훨씬 더. 근데 바로 문 옆이면은 오히려 더 눈에 띄고 좋지. 오히려 더 보고 테이블만 좋겠다. 여기다 이렇게 가로 테이블 뭐 이런 거 둬도 되고. 여기가 다 각자 네, 약간 여기는 아프지 않아. 우리 한 명 차이. 평소가 똑같대. 근데 왜 전부 다 돼? 화장실도 완전 깔끔하고. 최대 장점. 다니면서 이렇게. 손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옆에 통로가 뚫려 있고 여기는 벽. 이제 제가 자주 보게 될 풍경입니다. 이제 항상 이 광경을 보겠죠. 테라스도 쓸 수 있대요. 진짜 다 떨구고 난리 났네.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설비 시설 실제 한번 재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대박나자. 실제로 보고 오니까 왜 때문인지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생각보다 그 테라스랑 매장 안에 테이블을 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커피를 같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음료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 조그만 예산에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품목이 더 늘어났어요. 커피 하나를 한다는 건 머신기도 사야 하고, 그라인더도 사야 하고, 제빙기도 있어야 되고, 냉면 조끼 스탠드도 있어야 하고, 냉장고도 조그만 냉장고가 하나 더 필요하고, 컵도 사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 와중에 더 많이 생겨버렸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대량 주문 쿠키 200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지금 날짜가 오늘이 4월 10일인데 이번 주까지만 주문을 받고 다음 주 이제 4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장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윤곽도 이곳저곳 거래처도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판매는 이번 주 마감! 그 오늘의 집 PC버전으로 들어가면 노면을 그려볼 수 있다는 유튜브 편집해야 되는데 진짜 피곤하다. 일단 얼렁뚱땅 설계도를 오늘의 집으로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설계도를 그려보고 컨디션 회복이 먼저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조금 쉬고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집에 특화된 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가구나 설비들이 없어서 한계가 있지만 얘 베타 버전 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보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오늘의 집에서 조감도 설계도를 그려봤습니다. 좀 이 툴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몰라서 대충 한 거지만 대략적인 구조와 위치 같은 거 파악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오븐이랑 냉장고, 싱크대 이런 거 크기 같은 거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허술한 그림 실력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한번 그려봤어요. 일단 외관부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상상한 대로 될 거니까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고민 끝에 구조를 또 한번 바꿔봤습니다. 저는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주는데 못 알아보시겠죠? 진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대충 그림으로라도 설계도를 그려보고 바 테이블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 바 테이블의 컬러랑 인테리어에서의 컬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레퍼런스를 인테리어 업체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 테이블의 이런 바 높이라든지 작업 공간의 여기 폭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 열심히 뒤져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빠하고도 와봤습니다. 어제는 친구랑 오고 세 번째 방문. 역시 기록의 달인. 이 테라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의 외관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분 전환 겸 이걸 먹고 있어요. 바질, 토마토, 그릭 요거트. 지금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앞에서 제가 상가를 잘 보여드렸잖아요. 그 상가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웬걸 무슨 소리냐. 달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냐. 이렇게 다 보여주고 대체 왜? 하겠지만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오늘 결정이 됐어요. 그 상가에 있는 대출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지금 4월 25일이에요. 4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상가 주인의 대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아빠도 보고 자리가 되게 좋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었는데 아빠가 이제 상권 좀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도 그때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거기가 아직은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신도시란 말이죠. 최소한 그런 신도시에는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3년은 있어야 될 거다. 이미 상권이 조금 갖추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거나 거기가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면은 조금 더 저렴한 상권을 찾아볼 수 있다. 웬만하면 요즘은 맛있으면 다 알아서 찾아오니까. 물론 그 자리가 나쁘지는 않지만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돈이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셔서 아빠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가에 맞춰서 인테리어 짜고 지금도 저희 매장의 설비들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중고로 냉장고랑 머신이랑 그라인더 뭐 이런 거 잔뜩 사놔가지고 지금 매장이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둘 곳이 없어서 정신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제 욕심상 빨리 계획했던 거대로 5월 말쯤에 오픈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 앞에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주문을 닫았거든요. 왠지 빠르면 오픈이 6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주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다시 주문을 열어줘. 디저트는 5월 달에 가정의 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한창 성수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4월 초부터 이 이벤트들에 맞는 쿠키를 개발해서 구상을 했을 텐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서 사실 이 성수기 시즌을 제대로 보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오픈은 해두었어요. 일단 앞에 보여드린 상가는 제 것이 아닌가 봐요. 원래 모든 것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상가는 내 게 아니었구나. 매장을 하나 오픈한다는 게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입지를 제대로 단단히 잡고 나아가야 되니까 그 자리 선정하는 게 사실 빠르게 진행되는 일은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자리가 나에게 올 건가 보다. 오국장 나의 1호점아 도대체 너 어딨니? 오늘은 일단 이거 아주 맛있게 먹고 주민센터 갔다가 아빠가 주문한 쿠키 선물 세트 포장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아주 기발한 메뉴를 생각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메뉴 테스트도 하고 또 틈틈이 아빠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맛있어요. 엄청 꾸덕꾸덕해. 오늘도 화이팅!